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1일 오후 밤 9시 12분입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좀 일찍 갔다가 늦게 좀 퇴근을 했습니다. 월급은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을 잘못 봤는데, 코스닥은 개미가 다 팔면서 이렇게 좀 오른 것 같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그리고 지수 선물을 지금 보시면 거의 뭐 상한가를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는데, 뭐 치솟고 있으며, 여기 빅스 지수를 보면 이게 막 75까지 막 치솟았는데, 이 변동성 지수가 막 급락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이 공포와 탐욕의 지수를 보면 계속해서 지금은 공포 구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좀 조심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 바늘을 확인하면서 여기로 가 있을 때 이 분침이라고 해야 되나? 요 화살표가 이 초록색 구간에 가면 좀또 조심을 해야 돼요. 왜? 이 빨간 구간은 공포 구간이니까 매수 구간이고, 시장이 이렇게 초록색에 오면 사람들이 다 탐욕을 부리는 구간이니까 조심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신용 잔고를 보았더니, 7조대로 내려갔네요. 그래서, 오늘도 장 초반에 좀 반대 매매가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이렇게 다 시간의 상한가도 갔네요. 이렇게 좀잘 반등인지 상승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타임 좀 숨을 쉬게 되어서 좀 다행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이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여기 제가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정도 맞을까 싶나 이렇게 했는데 딱 거기를 맞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통화 스와프도 일어나서 좀 이렇게 환율이 좀 조정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심은 해야겠죠. 왜? 왜? 여기 지금 요 추세선은 지금 요 추세선을 뚫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디 갈 수도 있는 거, 여기 갈 수도 있는 거죠. 1400원대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늘좀 조심하면서 해야 될것 같고, 다행히 이 스토캐스틱이 어떤 구간이에요? 좀 위에 있는 구간이니까 우린 이제 다시 어디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까요? 이제 환율이 요 웅덩이가 파지면 또 주식이 잘 상승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환율 체크를 늘잘 하시고, 코스닥의 위치를 좀 보면 계속해서 20년선 570? 어쨌든 570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570까지는 올라와 줘야 뭔가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끝난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될것 같고, 아직 좀늘 희망을 뭐 꿈꾸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여기 그래도 바닥 부분이니까, 와, 진짜 430 무너질 때는 다 던져버리고 피해버리고 싶었거든요. 극도의 공포 구간이었는데, 어제 그래도 잘 버틴 것 같습니다. 또 주봉을 보시면 아직 추세선 회복을 못했어요. 다음 주에 이렇게 떠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위치를 보면 이제 이런 구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좀뭐 급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상승에 좀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 일봉을 보면 제가 이거 후행스팬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었죠? 여기 동그라미 다시 쳐볼까요? 여기 오늘 종가의 26일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26일인데 여기가 어제의 종가였던 거예요. 어제의 종가. 네, 어제 종가에 이렇게 뾰족이가 생기면 이 뾰족이의 종가가 요 캔들이잖아요. 잘안 보이겠지만 요 캔들이잖아요. 그런데 요 캔들의 종가가 687이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견뎌보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687이 올 때까지 이렇게 꼬챙이가 나오면 그 꼬챙이와 주가 사이에 이렇게 이격이 크면 결국 다시 주가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다시 간다라는 것. 그것을 감안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뾰족이가 나왔잖아요. 뾰족이가 또 어디도 있었어요? 여기도 있었죠. 이렇게 뾰족이가 나오면 이 뾰족이의 종가까지는 어느 날까지 상승하더라. 쭉 가다 보면 거기까지는 가더라. 라는 걸좀 알고 있어야겠죠. 어디, 여기 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이 뾰족이를, 이제 뾰족이가 나왔으니까 조금은 안심이 돼요. 이렇게 이격이 큰 상태에서의 뾰족이가 나오면 이제 이렇게 막 상승 하락하다가 결국 이렇게 위로 올라가거든요. 좀 그래도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이고 환율도 떨어져서 다행이고 이렇게 주가도 좀 올라서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뽑아 좀 언제 뽑아 놓은 거예요? 한 네, 제 영상에 여기를 보시면 여기 어딨죠? 여기 후행스팬으로 살펴보기 요 하나 둘세 개의 뭐야 안녕하세요. 요세개 영상은 꼭 보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어디죠? 요거 큰 상승 가능성 보이는 관심 종목을 제가 하나 여기 세개 있잖아요. 요세 개도 꼭 보세요. 그다음에 하나 둘세세개 영상 꼭 보시고 밑에 요세 개의 영상을 모아놓은 게 이거든요. 여기 요거랑 요 종목이니까 이 종목들 위주로 한번 하나하나 좀 보시면서 뭐가 좀 제일 빨리 올라갈지 잘 보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또뭘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좀 제가 영상 중에 요것도 한번 꼭 보세요. 요 15분봉 조건 검색지도 보시고 요거 주가 높낮이도 좀 보셔서 나중에 검색지도 하나 제가 또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공유를 할 테니까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해외 증시를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좀 이렇게 쭉 오늘 딱 치솟았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반대매매 당하신 분은 안 계시죠? 그래서 주말에는 좀 다시 한번 전 종목을 돌려보면서 뭐가 좀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뭐 개미가 다 가져가려고 하나 봐요. 이제 외국인이 다 던져버리네요. 그죠? 여하튼 이렇게 요런 종목 잘 보셔서 주말에 여러분도 한번 전 종목 한번 돌려보세요. 전 종목을 어떻게 돌려보는 게 좋을까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뭐가 좋을까? 여기 시가총액 상위 0187이라고 치셔가지고
뭐 일단 코스피보다 코스피도 코스피인데 이 코스닥을 이게 순위로 몇 개가 있어요. 쭉 보시면은 쭉쭉쭉 보시면은 몇개 종목이 나와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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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5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뭘좀 제외할까요? 관리 종목 제외. 관리 종목이랑 우선주를 제외합시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다볼 건데, 전체 조회에서 아까 1400 종목 한번 보시고, 코스피도 어느 얼마예요? 코스피는, 아까 코스닥은 1400개고, 코스피는 몇 개냐? 코스피는 1560개니까, 한 2975개네. 한 3000 종목 한번 쫙 돌려보시면서, 여러분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3000개, 3만 개도 아니고, 3000개밖에 안 되니까, 한번 잘 검색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 댓글에 좀 좋은 종목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이상, 행복 자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